오늘도 두 분의 각각 여섯 종목의 전세협정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세역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첫 라운드 두 종목 중에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인사의 대덕전자부터 볼 텐데요. 대덕전자 현재 주가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대덕전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 보십니까? 일단 그 기판과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혜성 DS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뭐 2분기 실적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었고 실적이 나오고 예상치 대비해서 한 10% 내로 잘랐었습니다. 네. 그때 주가는 조정세가 나왔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심텍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잘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게 과연 일회성인지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마진과 관련해서 그 제품과 관련한 요소인지 아니면 비용과 관련한 요소인지 그런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기판과 관련해서는 제품 판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마진 뭐 재고 이슈 그다음에 뭐 일회성 비용 그런 단위 전부 다 그 부정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 긍정적인 요소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심텍의 실적과 빗대어서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접근을 뭐 하나의 같은 업종으로 말씀드리게 됐고요. 왜 이렇게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게 됐냐면 최근에 시장 반응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긍정적 실적에 반응을 하고 연결해서 그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의 구간에서 맞는 컨셉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생각해 볼 점은 뭐 현재 가격이 한 29,300원. 오늘의 저가 같은 경우는 한 28,850원이었습니다. 뭐 오늘 저가 수준부터 해서는 매수 가능한 점. 네. 28,850원부터는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이번 네.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러한 종목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통해서 좀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27,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덕전자를 첫 번째 전세역전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을 오늘 대체적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덕전자에 맞서는 종목은 과연 뭘까요? 잠깐 언급됐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심텍. 어떻게 두 분이서 뭐 미리 회의를 하신 건 아니죠?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텍을 가지고 오셨는지 같은 좀 관점으로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덕전자냐 심텍이냐 똑같은 비슷한 업종인데 네. 저는 이 심텍이 이제 그 관련 기판 1위라고 대장주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은 대덕전자가 대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거의 비슷해요. 1조 4천억, 1조 3천억 뭐 도찐 개찐인데 저는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심텍이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대덕전자는 1조 4천억인데 작년 매출로 봤을 때 보면은 작년 매출에 이제 대덕전자는 1조가 안 되는 네. 9천억에서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만 봤을 때도 심텍은 1조 4천억에 1,700억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40, 5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지금 2위인데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현재 1조 7천억에 3,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때도 200% 거의 1,100억을 2분기에 1,100억을 달성, 260% 달성했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올해 대덕전자는 2,000억을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두 배가 거의 4,000억이 좀 모자라는 3,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그 5만 원, 5만 8천 원 정도 했다가 피크아웃 얘기하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피크아웃이 아니고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 저는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5만 8천 원 정도 찍고 지금 현재 3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은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DDR5 향 관련 이제 기판도 공급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GDDR6라든가 SIP 메모리 비메모리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에도 이제 구공장이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증설로 인해서 매출은 더더욱 늘어날 거고 사실 PER이 4.14 설명할 수 없는 저평가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매출이 계속적으로 30%씩 매년 느는 성장주가 PER이 4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 생각을 해서 네. 고점 대비 하락 이제 반등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4만에 어제 종가로 잡아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가까지 뭐 4만 2천 원까지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전고 좀 돌파합니다. 6만 네. 원까지 이상 잡아드릴 것 같고요. 사실 손절가는 뭐 더 안 잡고 싶은데 뭐 3만 5천 원 정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잡아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덕전자와 신택인데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장주를 대덕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늘장 탄력으로 본다면 신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신택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서로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호 이사님. 아, 이익에 대해서는 대덕전자보다 네. 더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신택이 일단은 1등주가 될 거고 여기에서 주가 반응이 시가로 뜰 거니까 네. 여기에서 뒤이어서 이제 실적 발표 아하. 안 한 뭐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연결을 지금 했어요. 잡을 수 있는 관점으로 네,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증권사 있을 때 처음에 네. 이제 제가 더블을 했던 주식이라 굉장히 애착이 있는 주식인데 대덕전자가요? 네, 근데 이제 네.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사실은 잘 빠지지도 않고 잘 오르지도 않는 주식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덕전자는 기관들이라 연기금이 많이 안 팔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왜 그 대덕전자는 뭐 연기금 매수가 이제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별로 안 팔았는데 심택이 왜 빠졌냐면 심택이 연기금이 최근 들어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십몇만 주를 팔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둘 다 같이 가긴 할 텐데 네. 저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도세는 점점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 심택과 대덕전자 오늘 전세역전 첫 번째 라운드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역전 두 번째 공략주는 이성우 이사님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 SDI입니다. 오늘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또다시 뭐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쫙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 격으로 삼성 SDI를 고르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밸류만 놓고 보자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소재 논외로 하고 뭐 전지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네. 네 우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로 생각을 할 거냐, 그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이제는 플레이를 할 거냐, 그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네, 찾아야죠. 거죠?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구조적으로 바뀐 측면,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고, 실제 매출이랑 영업이익 구조가 다 바뀌다 보니 좋았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게 신재생에너지 다음에 기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실제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그 뒷단을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대형 에너지와 관련된 ESS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 똑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 SDI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다만 네. 하나의 이슈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BMW와 관련해서 네. 리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차량 대수가 한 뭐 600대, 1000대 뭐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겠고요. 이러한 요소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적 한번 볼게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에서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빠지는 게 2차 전지단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동 공구 쪽에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경기 요인으로 인해서 전방에서 이 산업과 연관된 쪽의 실적이 좀 꺾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3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서 네. 시장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시장에서 중심으로 반응하는 게 2분기 실적 이후에 모멘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강한 측면, 네. 뭐 이게 틈새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원래는 56만 3천 원이었는데 뭐 오늘 저가는 그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뭐 갔다 온 건 큰 의미 없기 때문에 56만 8천 원대에서부터는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왜 추격을 안 하냐고 하면은 종목 자체가 무거운 성향에다가 장중에도 충분히 지금 제시해드리는 가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추격에서 매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타이트합니다. 59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삼성SDI 말씀해 주셨던 BMW 배터리 리콜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악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실적,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전지 플러스 아파,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공략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목표 주가도 59만 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선세역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였고요. EMS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인텍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도체 관련 쪽에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마지막은 네. 반도체 아닙니다. 네.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텍 플러스가 뭐 하는 데냐고 네. 하면은 뭐 이제 일단 반도체 같은데 이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는 회고 한 2천억 정도의 회사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3만 원대까지 3만 3천 원까지 찍고 이제 최근에 이제 2만 16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네.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인텔향 이제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3D 검사를 하는 거예요. 2D 검사가 아니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KLA 그다음에 일본의 타카오카라고 그래서 그 해외 이제 뭐 그런 국제적인 그룹과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삼성전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계측 장비, 외관 검사 장비, 웨어러블 불량 장비들 장비해서 이제 그런 기판에 문제가 있으면 신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량을 검사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빠졌냐 원래 연기금이 한 100만 주 정도 들고 있다가 최근에 12만 주 팔면서 빠졌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현금 확보하면서 네. 지금도 한 7, 8% 정도 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해년마다 매출이 이제 거의 더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2020년도에 1000억, 500억 나왔고요. 작년에 1200억 나왔고 올해도 한 2000억 이상 나올 것 같은 2000억 정도. 지금 현재 2000억 아니고 15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 300억 정도 예상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새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외관 검사도 신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ABF 기판 검사 장비의 시장 점유율 60%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를 연기금이 순수하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모바일 칩뿐만 아니라 서버 그런 이제 기판 검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외관 검사로 신규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출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수 이제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기존 정고점 한 3만 원까지는 네,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한 18,000 원 정도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영위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과의 갭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는 이것도 기간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네. 이 정도 실적이라면 올해 안에 전고점 다시 좀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에 달려 있죠.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네. 더 안 팔고 계속 미국 주식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정부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이제 그만 국민연금 매도세는 그만하고 왜 미국 주식은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에 의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알짜 주식을 팔아서 자꾸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일단 우리 주식은 그대로 있고 신규로 국민연금 자금이 들어오는 자금으로 이제 40%를 맞추고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이제 16%인데 14%로 낮춘다고 하는데 네.
신규로 자금만 안 사도 굳이 이제 제가 보기엔 40%를 되게 빨리 땡기려고 하는데 2040년까지 40%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수장이 없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네.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직원들이 그냥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잡히는 게 7월 19일부터 연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도 그 시점을 뒤로 해서 계속된 주가의 상승세. 최근에는 이제 단기 횡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저점 16,000원대 대비해서는 지금 2만 원까지 주가의 회복이 보였습니다. 이 뭐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 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니 저는 반도체 네. 주식이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순환매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장비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PCB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장비들도 이번에 같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최근에 계속된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의 하락이 있었지만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삼성 SDI와 인텍 플러스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이성우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녹스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현재 보합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차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의 성격을 보면요. 이성우 이사님은 이렇게 약간 차분한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조금은 네. 뭐 천천히 가다가 다음에 한번 확실한 거는 제가 강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언제나 제가 세 번째 종목은 히든카드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에도 히든카드를 가지고 카드. 왔습니다. 네. 네. 무조건 짧게 볼 게 아니라 이 종목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2분기 실적 예상치 한 320억 정도였는데 뭐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올해 예상이익이 한 1000억 원대예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7450억 원 수준입니다. 뭐 밸류로는 한 7배 정도. 여기에서 금상첨화는 한 5배 정도 이하로 가주는 게 최적이긴 한데 이 싸지는 구간 뭐 5배, 7배 이 구간에서는 좀 모아나가는 그 플레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소부장 이쪽이 상대적으로 대형 IT보다는 비싼 국면에 있는데 하반기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삼성 쪽의 OLED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뭐 투자 요소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뭐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이 뭐 잠시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하나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은 매매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그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었다 보니까 한 차례 매도세가 나타났었습니다. 36,300원대까지는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매수가는 뭐 36,000원, 36,800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뭐 1차로 짧게는 4만원. 손절가는 34,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2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1.8%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428억 원 넘어서면서 같은 기간 작년 대비해서 31%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증가세로 봤을 때는 좋은데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누워 있어요. 그만큼 네. 시장이 반등할 때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소외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대형 IT 쪽에서 그 투자를 구체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장비 주가가 좋아지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뭐 투자 안 한다, 미룬다 그렇기도 이러니까. 하고 재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안 돌고 있어요. 네. 이 수요가 도는 걸 확인을 하면은 뭐 소재 부품, 소재 장비, 장비 이런 쪽은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 아직은 주가가 조금 누워 있는데 이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일어나 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도 개인의 매수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보다 더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건 메이저에서 관심을 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히든 카드라고는 하셨지만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곧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메이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곧 이 정도 매력이 있다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 확인해봤고요. 오늘 반도체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나머지 또 한 종목은 뭘까요? 세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는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의 주가 오늘장에서는 1%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청담 글로벌 그러면 이제 청담동에 있는 뭐 교육하는 회사가 아닌가? 딱 그거 대체, 아닙니까? 그거 글로벌 뭔가 영어 교육?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뒤져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전문 유통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라이프스타일 전문 유통업체가 뭐 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체가 청담, 아니군요. 네, 청담동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연수구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연수구에 있는 회사고요.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 이제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징동닷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 있는 징동닷컴이 이제 업계 2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1차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부분의 화장품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화장품들 여기다가 이제 징동닷컴에다가 이제 벤더로 형대해서 이제 가게들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구매라든가 이런 거 판매까지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화장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징동닷컴의 1차 벤더인데 이제 우리나라 중소 브랜드 제품을 35개 정도를 중국 시장에다 안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없는 회사들의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티몰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티바이오라든가 판디디라는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는 이제 아마존, 이베이, 쿠팡에서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이제 2020년도에 700억, 작년에 1400억, 올해 3000억.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면서 영업이익도 2020년에 370억, 100억, 올해 이제 230억 느는 확장성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여기가 상승이 이제 바이오비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비주라는 회사가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뭐를 하냐면 보톡스랑 필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톡스 필러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코스메틱 이커머스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바이오 슈코라고 이걸 런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구를 하면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그 가방이라든가 명품은 직구가 있는데 화장품 직구는 많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바이오 슈코가 이제 SK2라든가 해외에 화장품을 직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프리미엄 직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인데 이런 매출의 증가세와 앞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기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직도 IBK라든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남았는데도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11,650원 뭐 보합권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2만 원까지 한번 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원 된다 그러면 시총이 지금 이제 2,000억대인데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목표가 2만 원 잡고 손절가는 1만 원 정도 잡아드리면 충분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름만 보고 사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이렇게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이렇게 글로벌한 회사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담 글로벌 대표님께 혹시 보신다면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좋은 브랜드를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유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브랜드 매출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형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브랜드보다 요즘에는 이렇게 중소형사에서 만든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제 지인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회사가 판로가 돼서 이제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해외 제품이 뭐
차홍, 원징, 뭐 키노닉스라든가 이런 것들 국내 제품을 또 저쪽에다가 해외에다가 차홍 것도 그렇고 이제 외국 거는 이제 에스티로더라든가 조말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 우리나라 가져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번 저도 가봤는데 이제 네. 바이오슈코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백화점에서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온라인에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슈코 들어가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략주는 청담 글로벌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만 원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 전세 역전 6 종목 여러분께 공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